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적응형 프레임의 공허 속성 저격 소총인 정체성 수용의 PV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성 수용이라는 저격 소총은 여러분들이 최후의 형체 확장팩을 가지고 있어야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형체 확장팩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창백한 심장 엔그램을 까다 보면 획득할 수 있어요. 창백한 심장은 그 여행자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필드인. 거기서 이제 엔그램을 까면 얻을 수 있고, 맨 처음에 그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딘지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뭐 스토리 퀘스트를 끝내고 여러 가지 퀘스트가 추가적으로 있으니까요. 그걸 하다 보면 아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복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창백한 심장 무기들을 얻을 수 있거든. 그거를 해서 얻을 수 있는데, 전복 활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했던 얘기도 있지만은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전복 상대 찾기, 그래야지 이제 매칭이 들어와 가지고 세 명이서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보스를 잡으면 이제 창백한 심장 무기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병행해서 하면서 그거를 메인으로 하면서 병행해서 그 전복 활동을 할 때 지역 상자를 까면은 창백한 심장 엔그램이 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또 엔그램을 까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까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얻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단 파밍을 위해서는 전복 활동을 뺑뺑이 돌 필요가 있고, 다른 것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 뭐 지역 상자를 까가지고 엔그램을 해서 하는 거,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복을 하면서 하는 게 낫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작이 되기 때문에 다섯 개 빨대를 다섯 개 얻으면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무기의 특징점은 이게 좀 특이해요. 일단 PVPVP에 다 쓸 수 있는 특성 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PVP에서는 그 봐야 돼.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뭐 능력치도 봐야 되고 특성도 봐야 되고 그 확대 축소도 봐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찾으시는 거고, 저는 특성만으로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요게 이제 탄약 대감기나 재구성 같은 특성 롤이 있죠. 네 번째가 진짜 웃긴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땐 정밀 도구를 무조건 쓰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정밀한 암불이 있습니다. 와우. 정밀한 암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물론 데미징과 특성도 좋습니다. 이게 정밀 도구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은 연속으로 빨리 사격을 하면은 25%까지 데미지가 올라. 그러면 이제 25%가 된 이후에는 네 발만 더 쏘면 한 발을 더 쏘는 거랑 똑같은 그게 되잖아. 그쵸? 한 발을 더 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저게 됩니다. 그 아무튼 그게 된다.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그게 돼. 데미지가 100%니까 25% 되고 나서는 네 발만 맞추면 한 발 더 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정밀한 암불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네 번 정밀샷을 하면은 2회 두 발이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재장전되는 게 아니라 두 발이 생성되는 거예요. 생성돼서 탄창에 박혀. 그러니까 이게 재구성이랑 같이 쓰면은 이게 그 스나이퍼 라이플은 탄창이 최대 7발이거든요. 그러면 재구성하면은 14발이잖아. 이게 두 배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14발이었을 때 이거를 쓰면은 재장전 하지 않고 엄청 많은 총알을 쓸 수 있게 돼요. 아마 부스 딜 중에는 이걸 계속 쓰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뭐 그렇지만 요거를 쓸지 안 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 PVP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권은 낮지만 여기 이동 표적이랑 세 번째 초탄 사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넣을 게 없습니다. 세 번째에는 PVP에 관련된 게 요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네 번째에 있는 거는 이제 이동 표적이나 차분한 심호흡. 근데 차분한 심호흡은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쓸 일이 없고, 왜냐면 헤드샷을 할 거니까, 궁극기 킨 수호자를 요 적응형으로 해서 차심을 띄웠을 때 한 방에 죽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치무 너도 한 방 가나요? 치무 너도 한 방 가는지 요거를 제가 모르니까 요거 이제 한번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밀 공격력 증가가 안 써있네? 이거 몇 퍼센트 오르는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면은 요걸 채용할지 안 채용할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게 좀 어려운데 PVP 생각하면은 고지대가 발동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어차피 이거 발동해도 몸샷은 안 될 거니까 몸샷은 안 될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PVP에서는 15%? 뭐야 이거 스택이 있었어?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나 여태까지 1스택 있는 줄 알았네. 자 아무튼 최대가 15%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있으니까 사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특성이 있다는 거. 자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굳이 이걸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확인해 봅시다. 연사를 할 거라면 반동 방향을 챙겨야 되죠. 그럴 때는 화살촉 브레이크를 꼭 챙기시면 됩니다. 야, 화살촉 브레이크를 안 챙길 거야. 그러면 조작성을 올리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총열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화살촉 브레이크를 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자 이제 저격 소총이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복수용 사양, 뭐 정예 사양, 그 부하용 사양 같은 걸 낄 필요가 없잖아.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여기는 거의 이제 고정적으로 탄창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예비 탄창이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다섯 발이죠? 이 상태에서 부가 탄창하면 일곱 발이에요. 최대 탄수가 몇 발이라 그랬어 제가? 일곱 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연장 탄창을 꼭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부가탄장만 사용해도 6발이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사 같은 경우에는 전술탄창만 딱 들어가도 7발이 될 거고 이 적응형 프레임은 부가탄창에 탄창 개조부품까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게 무기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여기 나오는 표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가탄창에 그 탄창 개조부품 했을 때 7발이면 부가탄창은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요건 안 돼요. 요건 7발 절대 안 되고 연장은 됐는데 재장전이 늦으니까 어차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있으면 그치? 나머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탄창이 제1입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특수한 능력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걸로 잡조를 잡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잡조를 잡을 거면은 알아서 세팅하십시오. 솔직히 저격수총으로 잡조를 잡진 않잖아. 정해를 컷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구성 또는 탄약대감기 둘 중에 하나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 배까지 탄창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7발이면 14발까지 이제 오버장전이 된다는 범람이라고 하죠. 범람 특성이 따로 있는데 쉽게 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발까지 장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마 장전을 14발 장전하고 재장전을 하면은 아마 두 번째 재장전 했을 때 거의 모든 발을 소모할 겁니다. 아마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한 3발 정도. 뭐 그 정도인데 그 정도로 딜타임이 오래 가는 몹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탄약대감기는 아시다시피 내가 7발을 박았어. 아 이거는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되는데 나도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7발 만약에 그러니까 6발이라고 치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6발을 박았으면은 반탄창을 탄창으로 다시 장전을 해줘요. 그러니까 박은 횟수만큼이야. 한 발 빗나갔으면은 그만큼 덜 해줍니다. 여기는 60%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발 하면 4발 줄려나? 와, 그거는 이제 써봐야 알겠고요. 아니 그건 계산을 해봐야 돼. 7발 하면 3발 주지 않을까 그지?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발 있으면 또 두 발 주고 두 발 있으면 또 한 발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쏠려면 천장대각이 가고 한 발만 좀 빨리 하고 싶은 재구성을 가는 게 맞고요. 아마 천장대각기 써도 한 번 장전하면은 다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모르겠어. 확실한 발수를 모르겠어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요. 직접 써보든가. 아무튼 두 개 다 좋은 특성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정밀 도구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추천하는 건 정밀 도구가 맞아요. 왜냐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발부터 25%가 되고, 네 발을 갈기 때마다 이제 그 총알 한 발을 더 쓰는 거랑 똑같은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정밀한 환불이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여기 있는 탄약대감기랑 재구성 같이 쓴다 그러면은 대장전도 엄청 안 해. 그냥 거의 안 하게 될 거예요. 보스 딜타임 안에서는 재장전은 거의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계산을 안 해봐도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게 그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거의 안 하게 될 거고, 이거랑 같이 썼을 때, 탄약대감기랑 같이 썼을 때 아마 정밀한 환불의 포텐이 아마 최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안 써봤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약대감기가 맞춘 발수만큼 리필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 탄약대감기에 정밀한 환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거의 리필이 맞은 만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탄창을 모두 비우지 않을까. 게다가 탄창 두 발씩, 네 발 맞출 때마다 두 발씩 다시 리필이 되잖아. 그래서 그 재장전이 아니라 진짜 리필이 두 발이 생성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써봐야 아는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써보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를 원해요. 제가 지금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테스트 해보려면 더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전처럼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리바이어던 있었잖아. 뭐였지? 아무튼 그 있었잖아. 전시장. 왜 그런 거 안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바로 테스트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서 댓글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포텐이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방향전환 웃긴 게 일반 전투원에게 피해를 주면 더 강한 대상에게 대한 공격력이 증가한다. 요거는 막 그렇게까지 선호할 만한 특성은 안 돼요. 예,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한 심호흡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다 쓸모가 없어. 고지대까지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고지대를 점령한다는, 내가 그 딜할 때마다 그 위쪽 위치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거의 보스와 동일하거나, 예, 보스의 아래쪽에서 딜하는 경우가 많거든. 위에 쪽에서 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작은 재장전, 뭐 조작성 정도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은, 맨 앞에는 화살촉 브레이크, 뭐 조작성 좀 올리고 싶으면은 요거 새로운 해도 되는데 저는 화살촉 브레이크를 더 추천하고요. 탄창은 그냥 부가 탄창 가시고요.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부가 탄창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세 번째는 탄약대감기 혹은 재구성 둘 중에 하나로 가시고요. 네 번째는 정밀 도구를 메인으로 추천하고, 정밀한 환불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메인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건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밀한 환불은 아시겠다시피 재장전 덜 하게 되고요. 딜 타임이 길다면 훨씬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발 두 발씩이 생기기 때문에 탄 효율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쓸 때는 요걸 쓰시고, 정말 특별하게 쓰고 싶다, 이 총기만의 특별함을 맛보고 싶다 하면 정밀한 환불,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만 요거를 메인으로 추천하고 요거를 서브로 추천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걸작은 재장전이나 조작성, 재장전이 더 좋겠죠. 가시면 됩니다.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볼 거예요. PV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확대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아실 거는 PVP 전문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특성만 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할때 주의사항, PVP에서 할때 주의사항, 빨리 조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어느 총기든 다 비슷하죠. 빨리 뽑아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조작성을 많이 올리는 새로운 총료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걸작도 이제 조작성을 추천합니다. 조작성을 추천해요. 뭐 예전에는 안정성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안정성을 챙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안정성 챙기기 전에 그냥 먼저 맞추면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사거리를 올려주는 정밀 조준 탄약을 이제 딱 가져가고요. 사거리는 그 예전부터 그게 있어요. 사거리 수치에 따라서 좀더잘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PVP 맨들한테 물어보시든가.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 사거리 올리고 사거리 올리고. 지금은 약간 그 사거리들에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 같진 않아. 아, 근데 사거리 올린 사람도 있더라고. 아무튼 요렇게 챙기시고 세 번째부터 가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을 때세 번째 PVP에 그딱 맞는 특성은 거의 초탄 사격뿐입니다. 다른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애매해. 애매한 게또 아니라 쓰이질 않을 거예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동 표적을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PVP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차분한 심호흡으로 심호흡을 발동했을 때 헤드샷을 하면 궁극기 소자를 원킬 할수 있는가? 뭐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요거 PVP 맨들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PVP에서는 고지대에 올라갈 확률이 있죠?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맵에 따라 고지대에서 적을 때릴 확률이 또 많아요. 맵에 따라. 근데 고지대 특성을 발동했을 때, 뭐, 몸샷으로 한 방을 할수 있다거나, 그러면은 할수 있을 텐데, 굳이? 몸샷도 안 되는데 이걸?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고지대도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차심은 아무 데서나 발동되잖아.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정밀도구는 요건 당연히 아니겠죠? 요거는 연속으로 맞춰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되겠고, 이거는 일반 전투원에게 피해를 주면 이게 PVP에도 되나? 근데 이제 5스택이고, 아무튼 뭐 5스택이고 이게 PVP에도 적용되나? 아무튼 스택을 쌓는 게더 어렵겠다, PVP에서는. 그치?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원소축전지는 아시겠지만, 뭐, 조작성을 전기로 향상시킨다거나, 요런 건데, 궁극기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위 직업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전기 했을 때 조작성이 50이나 오르기 때문에, 이 부족한 조작성을 풀로 땡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많이들 썼어요. 예전엔, 지금은 모르겠는데, 많이들 썼어.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능력치 있죠? 거의 이제 핸들링, 전기로 핸들링으로 갈 텐데,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시스도, 그러니까 시공도 뭐 리코일 다이렉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오이이이이 이거 정조준 했을 때뭐뭐뭐 빨라지는 건가? 뭐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속성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시죠? 원래 이론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초탄의 이동 표적 이런 거를 추천해드리고, 기본으로 이거 두 개. 나머지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해 볼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이 무기는 설명이 진짜 길었어요. 웬만한 무기보다 더 길었는데, 이게 웃긴 게 요런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정밀한 환불 같은 게. 그래서 나도 이거를 지금 영상을 찍고 실험하고 싶지만, 트레이닝 더미 같은 거왜안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트레이닝 더미가 있긴 하죠. 어디야? 그 있잖아.
무기 만드는데, 무기 제작하는데 밑으로 가면 동그란 거 있잖아. 있긴 한데, 그걸로 테스트 할 수 있을까? 아무튼,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